생명을 위협하는 심장 떨림. 느껴본 적 있니? 그냥 심장이 아파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확실히 달라. 나 이번엔 진짜야. 오늘이 바로 그 애를 만나는 중요한 날이라고. 저 생각만 해도 너무 떨려. 뭐야, 간겨? 그날 그 애가 아파트 단지 방향으로 사라지는 걸 봤거든? 우리 동네 버스 정류장 말고 럭키 아파트로 달려가서 버스를 놓치지 않고 타면 그 애를 빨리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억해? 그의 이름은 백현진이야. 너구나, 백현진. 보라야, 이제부터 너가 해줄 게 있어. 너만 믿는다. 키는 181. 좋아하는 음료는 데미수다, 오렌지맛. 신발 사이즈는? 280. 좋아하는 운동은 농구. 농구까지 잘하면 이게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적당히? 걱정할 정도는 아니야. 친구 관계는? 농구 관계? 혹시 여자친구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진 않고 항상 같이 다니는 단짝이 있어. 같은 반 친구 풍은호. 근데 좀 더 다가갈 방법은 없을까? 동아리. 야, 동아리 결정은 했냐? 너는? 난 방송 봐. 그럼 나도 거기. 뭐 하는 데인 줄 아냐? 뭐 몰라? 뭐 하는 데냐? 야, 오디션도 있어. 잠깐만. 왜? 그냥? 뭐야, 근데 방송관 오디션 뭘 보는데? 열정적인 목소리? 뭐 그런 거 본다는데? 다음 3번 나보라. 자, 다음 4번 백현진. 선배님, 죄송합니다. 저런 멋진 친구들을 위해 저는 이 오디션 기권하겠습니다. 자, 앞에 연간 운영 계획표 다들 보이지? 붙어버렸다. 백현진 없는 방송반에. 너희들은 우리 방송반의 미래야. 하지만 걱정 마. 2인 1조로 움직이도록 한다. 좋은 방법이 있어. 동아야! 저기, 우리 같은 전대 잘 지내보자. 여자친구 있어? 아니. 그럼 어떤 스타일 좋아해? 글쎄, 신문화?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아마겟돈. 응? 낮은데. 아마겟돈. 가고 싶은 학과? 연영과나 신방과. 연영과. 역시 좀 생겨서 연예인의 뜻이 있는 건가? 아니, 카메라 만지는 게 좋아서. 야, 누가 너 물어봤냐? 어? 아, 백현진 말이야. 백현진 학생 부탁합니다. 누구시죠? 리서치 기관 Yes, All, No입니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대중가요는 무엇입니까? 삐 소리가 나면 말씀해 주세요. 토이, 거짓말 같은 시간.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삐 소리가 나면 삐삐 번호를 불러주세요. 삐. 나보라?
어제 너 맞지? 아닌데? 아, 뭐가? 현진이 삐삐번호 알고 싶어? 어? 백현진? 보고 싶은 영화가 하나 있는데 빌려주면 생각해 볼게. 너네 집 비디오 가게 한다면. 무슨 영화? 나보라, 타. 어디 가는 거야? 우회전해야지. 우회전할 줄 몰라. 어? 시동이 안 걸리네. 뭐? 야! 잠깐만, 잠깐만. 밥이나 먹자. 사귀자. 너가 좋아. 왜? 어, 안 되는데. 아닌데. 어. 야, 나 피자 두 판 먹어. 감당 안 될걸? 지금도 너 거 뺏어 먹고 싶어서 환장할 것 같아. 이거 봐봐. 나 진짜 짱 많이 먹는다. 그리고 또 나 방구랑 학교 정이 땡땡땡 놓쳐. 미안, 나 먼저 갈게. 근데 너 현진이 좋아하는 거 아니었냐? 아니거든. 그냥 관심인 거지. 그게 그거 아닌가? 완전 달라. 관심은 그냥 관심이고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건?